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을 오는 5월 9일로 공고했습니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 더해 점증하는 국내외 안보와 경제 등의 불확실성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3.15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경제 침체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대행은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고 이를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